안녕하세요. 저 조였습니다. 여태 동안 이제 뭐 이런저런 바쁜 일이 많았고,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런 거 관리를 많이 못했어요. 사적인 이유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공부 이런 것도 바빠갖고,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. 비디오 반응들 너무 좋았고, 뭐 좋은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리고, 이제 악플도 많이 달리고 이랬는데,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댓글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답변하는 식으로, 요즘 좀 가까운 형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.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, 이 보면은 첫 번째 질문, 모모빡빡이님이 해주신 건데, 근대 근육이 좆도 없으세요. 근매스 크기 근질 모두 딸리시네요. 중량을 어떻게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볼품없네요. 장난이고요. 뭐 이런 악플 같은 거 달리고 하는데 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고요. 신경 쓰이긴 쓰이는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문. 조초형 질문 있는데 탄수화물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? 단백질 많이 먹으면 되는데 탄수화물은 못 만드는데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이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릴 건데, 첫 번째는 단백질 많이 먹으면 되는데 탄수화물은 몸안 좋은 게 아닌가요? 라고 물어봤는데, 다 그런 거 상관없고요. 탄수화물을 어느 탄수화물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, 바나나나 뭐밥 심지어 쌀밥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뭐 밀이랑 빵 이런 거좀다 피하시고, 그런 쪽으로 피하시면 될것 같고, 마시는 프로틴이랑 그다음에 이제 먹는 탄수화물이랑 균형을 맞춰주시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똑같이 먹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.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. 그러니까 뭐 깊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, 선수하실 거 아니면은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되고,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200g의 단백질을 먹고 150에서 200 사이의 탄수화물을 먹는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거의 매치를 시키되, 뭐 탄수화물 50g 정도 적게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, 뭐밥 3끼 드시고 그다음에 뭐 고구마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더 드시면 되는 것 같고요. 제가 172 정도에 몸무게가 90kg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하는 게 좋은가요? 학생한테 쉬운 다이어트법 좀 알려주세요. 가장 쉬운 방법은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축구 뛰는 것도 저도 솔직히 추천드리고요. 그것만큼 좋은 다이어트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밤 9시 넘어서는 이제 음식 드시는 걸 자제하시고,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최대한 이제 일찍 드시고, 저녁에는 이제 탄수화물 좀 적게 드시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 하면 될것 같고요. 학생 때는 워낙에 이제 BMR이 높아서 저절로 칼로리 태우는 양이 높기 때문에, 햄버거라든가 뭐 이런 인스턴트 푸드 같은 거, 이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피하시면 되고요. 그런 거 피하고 밥 3끼 먹고 운동 충분히 하시면 솔직히 살찌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YM 킴 씨가 질문하신 거는, 집에서 조금이나마 운동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, 저 같은 경우 운동할 때마다 승모근쪽이 찌릿찌릿합니다. 통증이 있는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운동할 때마다 승모근쪽이 찌릿찌릿하다는데,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운동하고 이제 몸이 좋은 통증이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뼈가 아프다든가 이제 그런 통증이 있는 건데, 첫 번째로 그런 통증이 느끼면 일단 뭐든지 하는 거다 그만두고 쉬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깨 쪽 무리하고 이래갖고 이제 어깨가 아픈데 그냥 계속 연습하고 이러니까 저도 뭐 부상을 당하고 이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 어깨가 삐었다, 그냥 운동하다가, 그럼 그냥 짐 싸서 집 가세요. 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쉬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꼭 보세요. 한국은 이제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정형외과 가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시고,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해야지 이제 뭐 운동도 오래 하시기 때문에, 그래서 뭐 몸에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 좀 쉬시면 좋고요. 또 악플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플, 진짜 운동 개같이 한다, 그러니 몸이 적골이지, 스스로 몸에 지나치게 자부심 갖고 도취했는 듯 근본만 잔뜩 들고 그러니 발전이 없지. 죽탱이력, 이런 악플 같은 것도 뭐 오히려 저한테 저걸 주기 때문에, 의지를 주기 때문에 더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몸으로 딱 나오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했네 이런단 말이야, 이런 사람들은. 뭐 이런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달려요, 저도 하다 보면은. 근데 뭐 굳이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그냥 웃고 넘기고, 처음엔 솔직히 막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. 남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, 다른 사람은 저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멘탈에 금이 갑니다. 제가 워낙에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좀 강한 멘탈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턱걸이 매일 하면 부담이 오나요? 김인서 씨가 주신 질문인데,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. 턱걸이 매일 하셔도 되고요. 이제 매일 하실 때 어떤 게 무리냐면, 예를 들어서 막 하루에 턱걸이를 내가 200개씩 한다, 그럼 무리가 오겠죠. 매일 200개씩 하면은 다른 운동도 병행하면서,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. 한 4세트씩 해서 뭐 12회라든가 13회 이런 식으로 매일 하시는 건 전혀 문제 없고요. 오히려 등 이런
그 전체적인 등을 발달시키기 가장 좋은 게 턱걸이기 때문에 턱걸이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손목 굵어지는 운동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하고 이제 황재규 씨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. 이것도 되게 좋은 코멘트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목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그 덤벨 같은 거 딱 잡고 여기 그 의자에 딱 이렇게 손 댄 다음에 그냥 이것만 해요. 저는 그것만 하면 충분하고, 등 운동 할 때 손목 운동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시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왜냐면 이제 손목이라든가 뭐 어깨 이런 건 대부분 이제 그 유전자적인 형성이 많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도 손목이 이렇게 얇아요. 시계도 거의 세 칸 두 칸 차리 차기 때문에 굳이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고, 뭐 그냥 뭐 최대한 뭐 손목으로 이렇게 컬을 조금씩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조초님 키는 몇인가요? 이랬는데 173이고요 저는 173인데 2cm를 더 했기 때문에 173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요즘에 뭐 시간이 좀 바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비디오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올리는 걸로 이제 하겠고요. 뭐 운동하는 거, 등 운동하는 거 루틴 올릴 테니까 꼭 봐주시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요. 보충제도 마찬가지고 그 항상 싸고 몸에 좋은 거 그런 걸 이제 찾아서 드시는 걸 추천하고, 질문 있으면 항상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코멘트를 이제 답변을 유튜브로 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